하이스 고네고입니다. 제나이저의 대표적인 무선 이어버드인 모멘텀 트루 와이어리스가 워낙 좋은 제품인데다가 확고한 팬층을 형성하고 있죠.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조금 더 접근성이 좋은 가격대의 제품도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분들이 많을 텐데, 이번에 제나이저에서 모멘텀보다 상당히 낮은 가격으로 데일리 용도의 무선 이어버드 엑센템 트루 와이어리스를 출시했습니다. 제가 약 한 3주 정도 메인 이어버드로 사용하면서 다양한 용도에서 써보고 있는데, 확실히 전자제품을 만드는 회사가 아니라 오디오 회사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미드 티어급의 무선 이어폰은 어떤 건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좀 재밌는 제품이었습니다. 제품 소개도 하고 또 후기도 들려드릴게요. 맨 처음 제품을 딱 받고 처음 사용하려고 박스를 딱 깠는데 가장 먼저 충격적이었던 게 너무나 작은 충전 케이스, 이거에 깜짝 놀랐어요. 이건 완전 정방형에 가깝게 생겨서 기존 모멘텀 케이스하고는 다르게 생겼고요. 또 너무 작아진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저는 케이스에서 무선 충전 지원은 역시나 빠졌겠지? 가장 먼저 빠지는 기능이니까 싶었거든요. 그런데 또 충격적인 게 이 작은 충전 케이스가 무선 충전을 지원합니다. 별도로 가방 없이도 정말 외투 조그만한 주머니, 아니 그냥 바지 주머니에 넣고 다닐 만한 사이즈인데, 근데 이게 무선 충전까지 되니까 너무 좋죠. 사무실에서 사용하는 동안에도 케이스는 충전 독에 그냥 딱 올려두면 되니까 굉장히 편한 부분입니다. 여기서 좀 특이한 게 USB-C 충전 포트가 전면에 있습니다. 거의 무선 충전을 쓰니까 안 보이게 뒤에다 놓는 게 좀 좋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런데 또 보조 배터리 한 번씩 연결해서 써보면 앞에 있어서 쉽게 연결하고 또 뽑고 이렇게 더 편하게 할 수 있게 만든 건가 싶더라고요. 이어버드의 배터리 사용 시간은 스펙상 8시간인데요. 제가 테스트를 위해서 정말 그냥 하루 종일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을 켠 상태에서 사용해보니까 대략 5시간 조금 넘게 사용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꺼진 상태에서는 아마 스펙 시간과 비슷하지 않을까 싶고요. 다른 무선 이어버드 케이스들에 비해서 케이스 배터리 용량은 작은 편이에요. 앞서 본 대로 이렇게 작아진 케이스 크기를 생각하면 배터리 용량이 줄어든 건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죠. 그래도 충전 케이스를 통해서 20시간 추가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절대적인 배터리 사용 시간이 모자라다는 느낌은 들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제나이저에서는 케이스 크기를 줄여서 휴대성을 높이고 오히려 자주 충전할 수 있는 무선 충전 코일을 여기에다가 어떻게든 집어넣어서 휴대성과 사용 시간, 이 두 가지 요소 사이의 밸런스를 잘 맞추려고 했던 것 같은데, 저는 일단 지금까지는 이 휴대성에 너무 동의가 되는 편이라 아주 긍정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버드는 이어팁이 많이 튀어나오지 않은 디자인으로 드라이버와 마이크, 배터리가 모두 본체 쪽에 전부 모여 있고요. 여기에 이어팁만 살짝 달린 형태의 디자인입니다. 7mm 드라이버와 이어버드당 두 개의 마이크가 내장되어 있는데, 스템 없이 깔끔하게 본체 하나에 필요한 하드웨어를 모두 내장하면서도 통화 수음과 노이즈 캔슬링을 와 도대체 어떻게 해냈을까 궁금해지게 만드는 디자인이랄까? 이 부분은 제가 뒤이어서 좀 더 이야기할게요. 그리고 착용감은 정말 아주 편했어요. 이어팁이 귀에 살짝만 들어가는 구조라서 귓구멍에 느껴지는 뭐 이질감이나 무게감 이런 게 거의 없고요. 착용할 때 귀에 넣고 살짝 돌리듯이 착용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귓구멍이 아니라 귓바퀴 안쪽으로 자연스럽게 자리를 잡는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착용하고 있었을 때 인이어가 아닌 듯한 생각이 들 정도로 저는 너무 편했어요. 그리고 물론 이어버드 안쪽에 착용 감지 센서가 있어서 이어버드를 빼게 되면 자동으로 음악이 일시 정지하고요. 착용하면 다시 재생됩니다. 보급형 제품을 내놓게 되면 자연스럽게 기능을 덜어내기 마련인데, 앞서 본 대로 좀 의외였던 케이스 무선 충전도 그대로 유지하고, 그리고 이거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 지원되는 인이어 맞습니다. 여기에 기능적으로 좀 더 보자면 멀티 포인트 연결로 스마트폰, 랩탑 두 개 연결해두고 사용하는 것도 당연히 가능해요. 다만 투명 모드와 재생 정지가 동작이 나눠져 있는 게 아니라 왼쪽 오른쪽을 다르게 구성해서 써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이 처음에는 다소 헷갈릴 수 있어요. 하지만 내가 원하는 이어버드 각각 기능을 할당하는 거라서 처음에 조금만 기억하면 금방 익숙하게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앱을 통해서 지원하는 기능들도 모멘텀에서 봤던 거의 모든 기능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고요. 저지연 모드, 사운드 체크로 원하는 이퀄라이저 세팅하는 법, 베이스 부스트,
수명도 모두 조절 등등 어떻게 보면 이 이어폰의 가장 큰 장점은 모멘텀의 거의 모든 경험을 그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여기서 딱 하나 빠지는 게 있는데 무손실 코덱 지원은 하지 않습니다. 이게 엄청 중요한 분들도 당연히 많겠지만 생각보다 무선 환경에서는 중요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저는 제나이저가 포기해야 할 기능적인 포인트를 오히려 잘 찾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아까 언급한 것처럼 음질 부분에 있어서는 7mm 드라이버를 사용했는데요. 전체적으로 선명한 해상도를 갖고 있는 좀 경쾌한 오디오라고 할까? 대신 무게감은 좀 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거의 대부분 뭐 집에 있을 때나 이동할 때 팝 위주의 음악을 듣고 일하면서만큼은 제가 정말 좋아하는 애플뮤직 클래식으로 음악을 듣고 있는데 확실히 오케스트라 음악을 듣게 되면 소리의 공간감이 제나이저 모멘텀보다는 못한 게 사실이에요. 하지만 보컬의 목소리는 정말 깨끗하고 선명하게 표현돼서 제가 더 자주 듣는 팝 음악에는 모멘텀에 뒤지지 않는 좋은 소리를 들려줍니다. 이퀄라이저를 통해서 클래식 들을 때와 팝 음악을 들을 때 따로 이퀄라이저 세팅을 해두고 감상도 해봤는데 근데 솔직히 전체 성향을 뒤집을 만큼의 큰 차이를 만들지는 않는 것 같고 원래 성향대로 보컬이 돋보이는 음악에서는 저는 상당히 좋았습니다. 제가 앞서 언급한 것처럼 마이크의 경우는 이어버드당 하나씩 줄어서 각 두 개를 갖고 있어요. 마이크는 곧 노이즈 캔슬링과 통화 음성 수음에 직결되는 하드웨어라서 또 이 부분에 대해서 테스트를 안 해볼 수가 없죠. ALC 성능은 아주 훌륭하고요. 제가 사용하는 에어팟 프로와 비교해도 손색이 없고 모멘텀하고도 우열을 가리기 힘들 정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단 투명도 모드에서는 모멘텀이나 제가 자주 사용하는 에어팟 프로보다 노이즈 레벨이 조금 더 두드러지는 것 같았어요. 다음으로 마이크 테스트를 위해서 통화하는 소리도 녹음을 해봤습니다. 좀 더 높은 기준을 위해서 에어팟 프로랑 비교를 해봤는데요. 확실히 수음 성능에서는 차이가 납니다. 제가 일단 뭐라도 계속 길게 말을 해야 이제 비교가 가능하니까 떠들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제가 영상 초반에 앞서 언급했듯이 이 이어버즈 같은 경우는 마이크가 이어버드당 하나씩 줄어서 각 두 개를 탑재하고 있는데요. 마이크는 곧 노이즈 캔슬링 그리고 통합 음성 수음에 직결되는 하드웨어인 만큼 이번엔 에어팟 프로 착용을 하고 동일하게 통화 녹음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통화 품질에 있어서만큼은 이게 이렇게 입쪽으로 가까이 마이크가 하나가 가장 확실하게 위치해 있는 게 다른 거에 비해 그렇지 않은 것들에 비해서 유리할 수밖에 없죠. 너무 더워서 양산이든 우산이든 뭘 안 쓸 수가 없는 하늘이에요. 제가 최근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제나이저 엑센텀 트루 와이어리스 착용하고 또 동일하게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더위 햇볕 아래 통화 녹음을 해보고 있습니다. 바람 옥상이다 보니까 바람도 계속 살랑살랑 부는 곳이고 또 바로 옆에 학교도 있어서 여러모로 노이즈가 항상 있는 곳인 만큼 이런 테스트하기 딱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기술적으로 분명 모멘텀이 더 잘하는 게 맞고 마이크 개수의 혜택을 잘 활용하는 것도 맞는데요. 개인적으로 엑센텀도 노이즈 레벨은 줄여주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이번에 자연스럽게 들리게 느껴졌고 또 그게 괜찮았습니다. 사실 전반적으로 모멘텀보다 저가라서 이 기능 빠지고 저것도 빠지고 그래서 이거 조금 별로고 뭐 이런 식의 평가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의외로 생각보다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고 성능 좋네? 이런 식의 평가가 됐어요. 아주 아주 편한 착용감에 우리가 많이 듣는 보컬 음악에 최적화되어 있는 음질을 들려주고 이렇게 작고 가벼운 이어버즈에도 수준급의 노이즈 캔슬링 성능까지 제공하는 아주 괜찮은 옵션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뭔가 전자제품 회사가 만든 이어폰하고는 기능과 성능에 대한 기준점이나 빼고 더하는 그런 의사결정이 확실히 다르다는 느낌도 많이 들어서 재밌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사용해보면서 더 사용을 해보면서 또 재밌는 이야기가 있으면 갖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Bye guys!